접촉성 피부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민해요. 토카도 괜찮아. 나도 모르게 손이 자꾸 가는 제품 진짜 찐이야. 이번 여름에 이 크림이다. 아, 이게 시카보다 진성 성분 20배나 많은 성분. 피부를 위한 앱이야. 또 레티나는 진심이잖아. 너무 같아요. 어제 애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요런 영양제들 먹으면 우리 온라인 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워케이션을 왔거든요. 저희 뷰티즌 친구들이랑 너무 오랜만에 또 워케이션을 온 만큼 파우치 털기, 또 가방 털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진짜 엄청난 코덕들이라서 제가 기대를 하고 언니한테 또 부탁을 했기 때문에 언니도 스킨케어 장인이라서 스킨케어 제품들이 많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해외에 출장도 많이 가고 한국 제품을 해외에다가 알리는 일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감사합니다. 아, 나도 영어를 좀 배워놓을 가자. 미국으로 가자. 내가 영어를 좀 할 줄 알았으면 한국에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언니의 파우치 하나씩 또 털어볼게요. 고고! 끝! 먼저 소개합니다. 제 새끼. 제 새끼. 아, 언니 소... 마음으로 낳은 내 새끼. 그렇죠. 예, 둘째예요. 왜냐면 둘째?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어~ 그래서 제 속옷 토너패드인데 제가 토너패드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치, 한 3년 그치. 전에 출시를 했는데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우리 뷰티즌 친구들 하나씩 선물 그러니까, 준다고 지금 여기 무겁게 가져왔어요. 지금 이거 봐. 난리 났어. 이건 안 할 건데 제가 괜찮아. 제가 위에 있어가지고 괜찮아. 근데 다른 토너패드도 진짜 많잖아. 너무 많지. 근데 그거랑 다른 점 얘만의 키포인트는 뭐야? 아, 키포인트요? 잠시만 이거 뜯고 설명해드릴게요. 이게 밀봉이 아주 잘 되겠습니다. 오케이. 역시 해외 수출에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짱짱한 루실링. 맞습니다. 아,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그 양배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업그레이드 한 게 원래 양배추 입수 83%가 들어가 있는 근데 이번에는 추출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블루 캐러마일이랑 블루 캐러마일 캐러마일 추출물이랑 새싹 추출물까지 들어가 있어서 훨씬 진정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베타글루칸이랑 네네네 잠시만요. 촉촉한 성분도 제가 훨씬 많이 넣었어요. 진정 효과가 있고 그리고 수분감도 넘쳐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피부 그 접촉성 피부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민해요. 그런 물리적인 접촉에 그래서 이 토너 패드는 사실 안 바꿨어요. 원래 게 너무 좋아가지고 면을 대신 그대로 갔습니다. 엄청 순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저희 오늘 또 수영장 가야 되잖아요. 그치. 수영 한 번 하고 나서 이제 볼빨 스위밍이라고 표현해 주겠어? 아, 스위밍. 영어로 스위밍. 영어로 좀 해도 돼요. 너무 멋있거든요. 아, 반응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래서 이제 갔다 오고 나면 볼이 빨개지고 이게 레드니스가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잠재울 때 여기 탁 올려다 주면 너무 시원하고 너무너무 순하고 진짜 아,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들었다. 아, 매번 느끼는 거. 한 줄평으로 영어해주세요.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I gave birth to it. 제가 낳은, 실제로 출산시킨 그런 제품입니다. 너무 섹시한 거 있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섹시해. 자, 다음. 다음은 이것도 아랑이처럼 제가 비타민C에 진짜 진심이거든요. 너무 좋아하지 나도. 그리고 순수 비타민C도 너무 좋아요. 당연하지. 너무 좋아요. 너무 진심이야. 비싼 것도 다 써보고 했는데 이번에 벤튼에서 20% 퍼센트 퓨어 바이타민C 세럼을 출시했는데 이게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게 일단 이게 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제형이에요. 근데 물 또한 비타민C를 산화시키는 요소 중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로 된 거 많이 써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쓰면 쓸수록 산화가 돼가지고 제품의 뭔가 그 퀄리티가 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산화가 되니까 그치? 대신에 좀 꾸덕해요. 얘는 약간 갈변 현상이나 이런 건 없어? 절대 없어요. 진짜? 왜 왜냐면 없지? 이게 펌프 한번 펌프 눌러봐. 와, 왜 이렇게 꾸덕해? 이거 엄청 세지 뭐라고 하지? 이 펌프가 펌핑이 되게 세네. 이게 진짜 잘 안 되네. 잘 안 돼. 이게 에어리스 그 패키징이라서 산소 노출이 최소한으로 된 그런 패키징이고 원래 비타민 C가 하얀색인 거 여러분 아셨어요? 노란색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브랜드에 산화되는 과정을 조금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이 노란색을 띄운 좀 성분을 일부러 좀 넣는다고 해요. 근데 이런 꿀팁? 꿀팁이라기보다 전략이죠. 하나의
전략. 브랜드의 전략. 아시잖아요. 저희는 제품이 너무 많이 써야 돼가지고. 특히 순수 비타민C는 아 진짜 좀 오래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맞아, 써야 맞아. 되고 하는데 얘는 진짜 그렇게 오랜 기간 두고 써도 갈변 현상이 진짜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의심이 가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거 그냥 일부러 너 하얀색 색소 엄청 나가지고 일부러 가림도 많이 했는데 뚜껑 주위에 주변에 묻힌 그 제형들은 노랗게 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는 것들은 이렇게 묻잖아. 맞아. 걔네들은 노란색을 확실히 갈변해서 얘 찐이다. 효과도 괜찮아? 효과는 이거를 듬뿍 바르고 자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투명해져. 진짜로? 진짜 나 진짜 놀랐어. 우리 제품 좋은 거 얼마나 많이 써요. 알지. 얼마나 많아. 근데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많이는 없거든요. 솔직히 일어났는데 진짜 뭐야? 뭐지? 나 어제 뭐 했지? 나 이렇게 그런 적 있어. 그런 적 있어. 한번 생각하게 되는. 단점이라기보다 아쉬운 점은 이게 순수라서 이게 살짝 따끔할 수는 있다.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어. 몰랑이 분들은 가을 키우시네요. 효과만 좋다면 요 정도의 고통은 괜찮다. 저는 개인적으로 따끔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워낙에 순수 비타민 C가 잘 맞아서. 이거 가지세요. 진짜로? 이거 한번 써봐서. 사랑합니다. 언니 사랑해. 짜잔, 제나벨의 이것도 양배추 캐비지 크림인데. 사실 제나벨에 제가 아랑이 영상을 보고 처음 접했어요. 제나벨에 대한 브랜드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얼마 있다가 저도 써보고 괜찮다 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같이 협업을 하자고. 그래서 막 이것저것 써봤는데 제품이 다 너무 좋은 거야. 맞아. 이게 피부과 쪽에서 만든 제품이어가지고 확실히 품력이 너무 좋아요. 너무 깔끔하고 사용감 자체가 너무 좋다. 제가 또 양배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양배추 그치, 제품에 그치. 대한 애정이 남다르거든요. 그치. 이번 여름에 이 크림이다. 아직 정착을 못 하셨으면 젤 크림 사실 좋은 거 너무 많거든요. 맞아. 엘리브영 가면 좋은 게 너무 많아서 그쵸. 이게 환승하기가 쉽지가 않아. 쉽지 않은데 저는 환승하기야? 저는 솔직히 많은 젤 크림 써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것 같아요. 진짜 뉴페이스로 갈아타야 돼? 저는 갈아탔어요. X 버려. 버리세요. 환승연에 찢어버리세요. 환승연에 찢는데? 네네네. 왜냐면 이게 바를 때마다 이게 수분감이 촥 이렇게 터지는 게 느껴지니까 바를 때마다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제가 바디 로션을 한번 바르고 선크림까지 발라서 그 위에 지금 이거 바른 거라 조금 제형감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양배추 추출물이 73%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수크로피슘. 그러니까 이게 시카보다 진정 성분 20배나 많은 성분이래요. 근데 많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솔직히 5000ppm인데 그래도 20배면 괜찮다. 대단하다. 괜찮다. 처음 들어봤거든요, 사실. 그래서 진정성도 좋고 수분감도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언니가 말하면 영업당하네, 지금. 나도 지금 제나벨 다시 한번 사볼까? 근데 화장하기 전에 저도 소량씩 바르긴 해요. 많이 바르는 거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근데 그치. 수분감이 너무 좋아요, 진짜. 그래서 너무 좋아. 혼나잖아, 당하네. 퓨리또의 퓨리또? 퓨리또 생수 아시죠? 한국 브랜드이긴 한데 해외 타겟팅을 한 브랜드예요. 한국에 더현대에서 팝업 하긴 했다 최근에. 근데 이제 리뉴얼을 최근에 싹 해가지고 완전 이쁘게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났는데 이게 Wonder Relief Centella Serum Unscented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수능에서 듣기 평가하는 느낌이었다. 이게 베스트셀러인데 센텔라가 엄청 많이 들어간. 사실 저는 광고를 진행을 안 했었거든요 이거. 근데 손이 너무 가는 거예요. 찐이다. 찐이지. 나도 모르게 손이 자꾸 가는 제품은 진짜 찐이야. 맞아.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얘를 한 두세 번 펌핑해서 바르니까 마치 물 마신 듯.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기본적인 물을 이렇게 채워준 듯한 그 느낌이 돼서 이거를 하고 머리 말리고 아침 먹고 막 이렇게 해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모든 사람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왜냐면 비타민C 벤튼 거는 살짝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얘는 누구한테나 모든 피부 타입에 뭔가 잘 맞을 것 같아. 뭔가 제형이 뭔가 특별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무난할 것 같아. 무난해요. 무난해서 오히려 손이 더 가. 피부를 위한 에비앙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를 위한 에비앙. 에비앙. 그래서 이거 남녀노소 다 추천해요. 좋아. 근데 이거 또 사봐야 되겠다. 이거 드릴게. 아니 언니. 내 돈 주고 살게. 이따가 나도 네 거 좀 뺏으려고. 이게 물물교환 좀 하자고. 넌 되게 신박한 꿀템이 많다. 그쵸.
또 언니가 또 건강 염려증이 또 크거든요. 저 할미거든요. 어, 할미, 할미, 그치.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영양제 진심이에요. 저 2박 3일 여행 왔는데 2박 3일 책이었고 보이시나요? 공진당 또 필수지. 하나 또 먹어줘야죠. 아, 알지, 알지. 제가 아 이것도 가져왔었죠. 아, 아 이건 또 뭐죠? 포뮬라인. 이거 너무 핫하지. 테라피 대표 너무 핫해요. 너무 핫한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 뭔가 간증 이런 거 없는데 맛있어요. 맛있고 상큼하고 어. 그리고 그 오쏘몰에 비하면 목 넘김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훨씬 더 좀 잘 넘어가요. 오쏘몰은 조금 이렇게 끈적한 느낌이 있는데 얘는 진짜 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어제 애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 피부에도 좋고 뭐 붓기에도 좋고 어. 막 다 해서 아 좀 제대로 먹어봐야겠다 어. 해서 이렇게 챙겨왔고 그리고 이거는 콜라겐 근데 콜라겐에 식초도 들어가 있고 또 아로니아 가루도 오, 들어가 있어서 이거 107 겁니다. 어, 이거 원래 화장품 브랜드잖아. 네, 맞아요. 근데 원래 식초 브랜드였는데 거기에서 아, 이제 스킨케어 제 어,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몰라기 분들 잘 아시죠? 오니스트 이거 제 친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항상 막 홍보하고 다녀요. 제 친구가 만들었어요. 이거 오니스트 콜라겐. 우리 웨딩 플래너님한테 내가 결혼할 때 당신이 선물을 해줬어. 웨딩 플래너님이 이걸 먹고 완전 뿅 간 거야. 그래서 나 결혼한 지도 꽤 됐잖아. 어. 아직까지도 진짜? 60박스씩 이렇게 막 구매를 해가지고 먹고 아. 있는 거야. 그래서 오니스트에서 연락이 왔어. 왜 이렇게 이제 잘 사먹는 아 진짜? 진짜 상큼하고 상큼해 달달하고 맛있어 오렌지 주스 어, 그냥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어. 제가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 달달한 게 너무 땡기잖아요 그럴 때 이런 영양제들 먹으면 어느 정도 좀 가라앉습니다 그치. 그리고 저희는 이제 크리에이터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목 관리를 위해서 도라베 도라지 네네네 짜잔 이거는 107의 레티날 레티날 우리 또 레티날 진심이잖아 레티날 저 레티날 쓰잖아 레티날 레티날 닭띠 좋아하긴 하는데 이것도 너무 좋아요 이거 요 같은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레티날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거 0.1% 들어가 있어요 0.1% 진짜 많이 들어갔다 근데 이 브랜드가 너무너무 기특하고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표님 두 분 계시는데 두 분 다 엄청 민감하세요 엄청 예민 그래서 항상 제품 출시하기 전 무조건 테스트를 직접 해보시는 편인데 그래서 그만큼 얘도 순하다 그래서 107 제품들은 다 순해요 왜냐면 대표님들이 워낙에 민감성이기 때문에 제가 좀 믿고 쓰는 브랜드? 아~ 닭띠도 사실 제가 믿고 쓰는 브랜드인데 닭띠는 엄청 센 것도 많잖아요 맞아, 근데 얘는 아, 나 좀 민감성 피부 조금 무섭고 하면은 107 추천드리고 얘는 좀 제형이 좀 가벼워요 좀 더 가벼워요 아~ 한번 해보세요 엄청 가벼워 엄청 가볍지? 완전 에센스 그 자체네? 그냥 묽은 타입이야 왜 보통 사실 레티놀, 레티날 제형들은 좀 더 꾸덕하잖아 이것보다 좀 더 크리미한 느낌? 얘는 좀 제형을 너무 잘 잡았다 그치 에센스 그 자체네 에센스 그 자체 간다 얘기할 그치 알지 이것도 포기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두 개 같이 바릅니다 맞아 비타민C랑 같이 쓰면 효과 좋아 근데 이게 함량 체크를 잘해야 돼 아 그치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너무 고함량으로 올라가면 피부가 뒤집어지는데 맞아 둘 다 약간 안정성이 높으면 같이 써도 돼 그래서 저는 진짜 같이 쓰면 진짜 조금만 써요 아 맞아 조금씩 써요 하나씩 쓸 때는 조금 맞아. 많이 쓰는데 같이 쓸 때는 맞아, 조금 소극적으로 쓰긴 합니다만 그치 근데 이걸 제형도 조금 색다르고 뭔가 레티날 사실 레티날 레티놀을 만드는 레티놀 많지 않잖아요 그치. 좀 특별한 제품인 것 같아서 이것도 너무 추천드려요 몰랑이 분들 제가 오랜만에 아랑이 채널에 맞아.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이쁘게 예의를 차리려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몰랑이 분들을 위해서 화장도 열심히 하고 머리도 감고 드라이도 다 했어요 저도 아랑이 여기서 맨날 챙겨보고 영어 많이 당하는데 우리 아랑이들 많이 아끼고 사랑해주세요 너무 좋았었으니 안녕 하나 둘 셋 박수